우리 캡틴이. 그렇지 그렇지. 네. 그 말 하자. 진짜 진짜. 아유, 캡틴이. 고대, 아유 고대 진짜. 가서. 그래 여기 사인해서 했다 이거. 첫 번째 사인이잖아. 그 다음 뭐 봐야 돼? 취소 사인만 내면 그 다음 사인 나는 거잖아. 근데 네. 그걸 못 보면 어떡해. 수현이도 고대예요. 야 고대는 사인 연습 안 하니? 야 고대는 사인 연습 안 하니? 아니 단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자, 이 코치 전달 사항 드리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뭐? 갑자기 아니 각자 파트가 있어. 야 매니저님 나오셨다 매니저님. AI 같아 AI. 아침 10시 반에 제가 전달 사항 받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저 일단 그 오늘 외야 수비는 문어가 타구 방향이나 이런 것들 잘 알 것 같으니까 문어 따라 이렇게 외야수들을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작전 많이 나가니까 이대호 선수 빼고는 전부 다 해주세요. 용태형 특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공부르게 네. 특기라고 얘기를 해. 아니, 사인을 안 보니까. 용태형 안 봐. 아, 치치타고 해요, 치치타고. 그리고 그 감독님께서 오늘 그 연습량이 적어서 타자들을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 잘 만드셔서 들어가서 스타팅 오더에 꼭 이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니저님. 연습 잘 하시죠, 연습. 감독님 딱 지켜보고 계십니다. 깔끔하다, 깔끔해. 자, 그리고 이제 타석에 6번 타자 박영택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영웅은 여기서 나온다, 영웅은. 가자, 캡틴! 바로! 바로. 캡틴 가자, 캡틴! 자, 캡틴, 캡틴! 앞장 삼고 빠르게! 주장이기 때문에 이 선수단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클 선수 박영택입니다. 한 번에 한 방 왔다. 한 번에 한 방 왔다. 오, 지금 두 번 안 맞았어요. 아, 저는 진짜 자기야. 이게 버릇이야. 믿기지가 않는 거 아니야, 보면 지금? 그렇죠. 확실해, 확실히! 네, 확실히, 확실하게! 당황하지 마! 어떻게 해? 타임, 타임. 에이! 타임, 타임, 갑자기. 오. 지금 두 번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네네네.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죠. 거의 건드렸어. 못 되겠어? 아니 아니. 나 근데 용태 형 펀트 된 거 한 번 못 봤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자, 펀트 모션 없어요. 방망이 길게 잡고 있는 박영택입니다. 펀트 자세. 펀트 자세. 베이스씩 더 갑니다. 이렇게 되면 득점권을 두 명의 주자. 그냥 됐다, 안 돼요, 됐다. 됐어, 이제 쳐. 됐다, 됐다. 안 돼요, 돼. 헌트가 뒤엎어진 몬터즈입니다. 작전이었어, 작전 이거도. 어떻게든 보내주면 돼. 오케이, 오케이. 또 루티. 어제 선글라스 꼈어요. 태근님 어제 선글라스 꼈어요. 선글라스 끼고 있었나? 자, 오늘도 저기 감독님.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네. 잘 들어주십시오. 일단 타자는 제가 백넘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0번 아까 문호한테 물어봤는데 4번 치는 친구. 4번 치는 친구. 이제 이 친구만 좀 큰 스윙하고 자기 스윙을 하니까 그거 좀 신경 쓰시고 키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게 1회 우리 캡틴이. 그렇지 그렇지. 네. 우리 캡틴이. 그렇지 그렇지. 네. 그 말 하자 진짜. 아유 고대. 캡틴이. 아유 고대 진짜. 가서 그 스코링 포지션에 갔기 때문에 대호가 또 저기 결승타를 그렇지. 거기서 좀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 잘 알아.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잘 알아. 좀 뭔가 좀 선취점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좋은 코치 되겠어. 야 그리고 수현이 어디 사인해서 했다 이거. 첫 번째 사인이잖아. 그 다음 뭐 봐야 돼? 취소 사인만 내면 그 다음 사인 나는 거잖아. 근데 네. 그걸 못 보면 어떡해. 수현이도 고대예요. 야 고대는 사인 연습 안 하니? 야 고대는 사인 연습 안 하니? 아니 캡틴은 왜 사인을 안 보는 거야? 아 이거 다 볼 때만 보는 거야. 이래 외야로 칠 때는 높은 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무조건 내 플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이게 빗 맞아서 파울로 빠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수현아 강하게 치면. 강하게 치면 끝나. 그냥 퉁 하는 느낌이어야 돼.
아, 덥다. 심하게 덥다. 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지금. 35도, 35도. 야, 오늘 서 있기도 힘들겠다. 야, 나 긴장해가지고. 어제 새벽 2시 반에 왔다. 왜? 잠이 오는 거야, 집에서. 잠이 안 와가지고 오랜만에 또 게임 나올 것 같아서 긴장돼가지고 와서 차에서 잤다. 여기서요? 여기서. 진짜요? 나 여기 온 지 7시간 됐다 지금. 또 모교랑 경기한다고 떨렸나 보네. 작년에 우리 그냥 이기지 않았냐? 보고? 그때 2차전이 박용태 감독님이었나? 나 센터 나가리 시킨 날 아니야. 감독 대행은 박용택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용택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다 발표할게요. 중견수 정근우. 에? 에? 아, 저 감독이 좀 얘기하면 내 해야지. 내는 누구야? 1루 베이스 코치 이태근. 자, 그리고 이태근 선수는 1회부터 계속 대타 준비해 주세요. 뭐해 그게? 아, 저... 아, 이거 개판인데. 아, 이제 그때 나 왜 샵 안 내보낸 거예요? 도대체? 너? 너무 잘해서 짜증났어. 나 롤 못하는데 너만 잘해가지고. 감독인데 개인적인 감정을 먼저 그렇다고. 잘했어. 잘 말하고 있어. 그래서 나 연맥이랑 센터 보낸 거 아니야. 이제 센터 보내고. 삐끗 시켜버리거든. 자, 이제 상위 타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안타와 볼넷 100% 출루하고 있는 정근우 선수고요. 올해 정근우 선수가 MVP 받은 적이 없잖아요. 팀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타점도 없었던 선수. 지난 경기에 타점도 처음 기록했죠. 아, 네, 당연한 말씀을 제가. 아무리 예능이라고 해도 네.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 고품격 이 야구 방송입니다. 타점 하나인데 무슨 애무세요. 인생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더라고. 특히 뭐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가자, 그럼 오늘! 네, 오케이, 그만! 다시 볼넷이! 가보자! 좋다, 좋다, 출루 좋다! 오늘 100% 출루하는 타자 정근우입니다. 그리고 김문호 선수까지 이어집니다. 아직 안타가 오늘 없는 김문호. 아, 문호 형 이번에 간다! 여기서 일정 가보자, 여기서! 집 안 오자. 집 안 오는데 슬라이드가 생각해도 가기 빠르다. 오늘 이 지금 한일전 때는 이 볼넷이 맞아요. 좀 아쉬움을 주고 있어요. 경기력이 이렇게 좋은데. 오늘 수비도 정말 야무지고요. 아쉬운 건 저 숫자 5. 볼넷 5개입니다. 치게, 치게, 치게. 그리고 이제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가자! 달려. 이제 점점 팀이 하나가 되어간다고 느껴지는 것도 오늘 경기장에 와서 선수들이 우리 침착해야 된다. 지난 경기 이겼다고 들뜨면 안 된다. 그러다 당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경기를 차분하게 준비를 했다 그래요.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박영택 선수도 이야기하고요. 네. 혼자 급하죠, 이게? 아, 그래 오늘 플레이가? 오늘 박영택 선수 아직까지는 2타수 맞다. 본인의 말을 지켜야 됩니다. 좋다, 아마 좋다, 좋다.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초구, 몸쪽 스트라이크. 더블! 하나, 천천히. 정근우, 김문호, 박용택 모두 이근혁 선수는 초구 스트라이크는 잡아냈어요. 지금부터입니다. 네. 오늘의 이대훈 선수의 컨디션이라 그러면요, 우리는요 한 점만 정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경기를 굉장히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자! 달려. 불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점수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렇게 스코어 이네요. 필요했던 그 한 점
알게 만듭니다. 자, 아 정말 이 소중한 타가 나왔습니다. 꼭 혼나야지만 잘 치는 선수 박용태. 아주 잘 쳤죠. 박용택 선수가 누가 혼났는데? 저죠. 지금 중계 때 말씀해 주신 건가요? 주차석 내내 그냥 편하게 놔뒀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좀 안타깝습니다. 아주 놀라운 광경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는 밀실에서 중계를 하고 있어서 선수들은 저희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아예 근데 진짜 중요한 네. 중요한 안타였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한 점은 안 되거든요. 누구 나오는 거죠 오늘? 아 태근이 형 안녕하세요. 어 문호까지? 태근이 왔다. 아 태근이 형 안녕하세요. 어 문호까지? 어 문호도 왔다. 야 문호 부산에서 왔어? 부산에서 왔어? 우와. 와 연습하려고? 대박. 형 얼굴에 뭐 했어요? 아니 형 코 있네. 깨져 있다고 맞춘 거야. 수술한 게 아니야. 와 나 피로 키운 줄 알았어. 잘했어. 문아 우리 한 달 만에 보네 그지?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문아 상상 그 이상이라고 했지? 어 가지고 오셨다. 어 가지고 오셨다. 이거 왜죠? 시작이야 문아야. 체조가 제일 힘들어. 난 체조가 제일 힘들더라. 이 시작. 아니. 그냥. 오케이. 준비 시작. 더, 둘, 셋, 넷, 더, 더, 넷, 아홉, 열, 둘, 셋, 넷, 아홉, 스물. 옆. 옆으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더. 널려 서쳐. 넷, 아홉. 대한민국 만세.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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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샵을 좀 빨리 하면 안 돼요? 샵을 좀 당기면 안 될까요? 추워도 괜찮은데. 아, 문어가 그림 나오네. 땀 진짜 많이 흘려. 쉽지? 네? 쉽지? 네, 뭐 하면 안 돼요. 문어 눈 갔다. 뭐가 또 남았습니까? 네? 아직까지 이 근처에. 이제 반했네. 이제 반했네.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 오늘 하이라이트. 어? 하이라이트. 끝난 게야, 끝난 게. 뭐든 상상 이상이라니까요. 끝난 게 아니에요. 개박도 해야 돼요, 개박. 태근아. 여섯 개 씨발 돌아요. 6개 씨발 계속 돌아야 돼, 로테이션이야. 몇 개가 아니야? 가운데 서가. 내가 건 던지니까. 예. 무릎을 서면서 빨리 흘러버려. 야, 쟤, 야! 개인아, 빨리! 야, 일부러 그러냐, 너? 일부러? 야! 저기, 아, 걸렸어. 에이, 진짜. 아! 둘! 아우,
잘하네, 잘한다. 다스. 어, 잘하네, 너. 잘한다. 잘한다, 태근이. 잘난 거 못다. 에이, 잠깐만. 빨라지고 있어. 어, 그래도 요새 안 쓰러지네. 둘. 뭘. 시간 좀 끌어봐. 좀 바로 들어가지 말고 좀 끌어. 김문호. 아, 차. 아, 씨. 와! 하. 문호 힘든 건 잠깐이야. 빨리 참고 해. 네. 아, 왜 빨리 좀 해요. 또 빨리 그래. 시간 걸지 말고. 빨리 다시 해줘라. 다시 해줘라. 빨리 줘, 빨리. 빨리 줘, 빨리. 다 붙어, 다 붙어야 돼. 빨리 해주면 안 돼, 해주면 안 되는 건데. 다 붙어. 안 돼. 안 나. 아, 이런 느낌이야? 통쾌한 느낌이? 아, 왜 이렇게 재밌냐? 남의 고통이 왜 이렇게. 아, 둘, 셋, 넷. 잡아야지. 아. 엄마. 마지막에 잡아야지, 마지막에. 와. 네! 알았어! 으으으! 야, 당연히. 안 됐습니다. 나 정근우 니 왜 그 기자들 있을 때 이렇게 누워 있는지 알겠다. 이게 편하네. 진짜 알겠다. 됐다. 됐습니다. 모두 행복합니다. 아니 공을 어떻게 하면 띄우는데? 뜨지가 않는다. 비거리인데 다 매다. 근데 그거 못 치면 이제 8대로 내려가면 0.8푼. 야. 나도 자율이 있었으면 좋겠다. 푼이든 뭐든. 야, 푼도 없는 사람도 있어. 푼도 없는 사람 두 분 계시잖아. 정근우 선수님, 어제 뭐 공약하셨다면서요? 네, 오늘 어제 공약했습니다. 안타를 하든 못 치니까. 무슨 공약하셨어? 뭔데요? 인터뷰 제일 늦게 한다고 했어. 이걸 꼭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돼? 이태구 선수님도 공약 하나 했거든. 뭘요? 태근이 뭐 했어? 삭발 안 됐어. 아, 진짜? 와, 큰일 났네. 삭발 하나 갚을 거야. 태근이 형, 코를 좀 깎으면 안 돼요? 태근이 형, 코를 좀 깎으면 안 돼요? 건들지 마. 어제 주원아, 네가 그랬잖아. 코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무게중심이 달라졌다고. 어제 밥 먹다가 태근이 형 한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감독님 제일 좋대. 계속 시합 뛰어준다고. 나의 최고의 감독이고 최고의 감독 김성근 감독님이었고 어제 김문호도 한마디 했어. 난 최고의 감독이고 박용택 감독. 박용택 감독님이라고. 4번 타자 오. 우익수 김문호. 박문호 아니야 박문호. 네.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 최고의 명장이니. 명장, 걱장 뭐 다 들어가야 돼. 오늘 또 이강인 코치 만났어. 야, 성훈아, 감독님 사인이 뭐라고 이게 번트? 내가 나올 것 같아. 오늘 이상해. 번앤스. 예. 그 취소. 형이 왜 생각해요? 진짜 형 1번 타잖아요. 그거. 돈 계좌 이체했잖아, 형은. 번트 핸드. 번트 핸드라는 거 있어. 형, 1번트 핸드. 저거 나왔어. 오, 저건 안 돼? 코치님이 가면서 나한테 쓱 주워왔어. 번트, 스틱, 앤드럼.
먼저 하세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먼저 들어요. 진 사람이 들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동문회 하냐? 예? 동문회 하냐? 동문회. 예, 고대 동문회. 잘 됐어. 너는 다짐 하나도 없고. 빵다짐입니다. 얘는 일하려고. 예. 소리만 내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마에 쳐도죠, 감독님? 연습? 아니, 필요 없죠. 필요 없다고요? 방마에 조금만 쳐볼게요, 감독님. 야, 뭘 놔주더라. 감독님, 저 수비 연습 할 수 있습니다. 수비 연습 하겠습니다. 그래, 너는 수비 연습. 예. 저도 방마에 좀 칠 수 있는데, 감독님, 수비하고. 안 써. 안 쓴다. 일단 제가 안 쓰시더라도 제가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 마. 좀 하지 말라고 하지 마. 형도 수비 연습. 알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 몇 개만 쳐보면 안 됩니까? 감독님. 왜 자꾸 언치스럽게 많다. 네. 됐습니다. 근데 그럼 베이스 코치 됩니까? 어. 예? 그게 처음부터 연습해놔라, 연습 때부터. 베이스 코치요? 어. 그 다행이다, 뭐 하나라도 하라고 하셔가지고. 공수술한다. 다리 올라옵니다.